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뷰 앤 오가나이즈 그리고 프로젝트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CST에서 파일을 눌러서 들어왔습니다. CST 2020버전의 새로 생긴 기능으로 이쪽에 프리뷰 앤 오가나이즈 기능이 있습니다. 자, 프리뷰 기능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열기 전에 각각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면 각각의 프로젝트를 일일이 열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시간, 그리고 어떤 담당자, 그리고 어떤 사이즈로 구성 제품들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사전에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모두 제가 본 강의를 진행하면서 작업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각각 열지 않아도 어떤 파라미터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제품의 프로젝트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는지들을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름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그리고 아치브 기능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와 이렇게 폴더가 쌍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압축하여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로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드 용량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성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세팅 결과 그대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시키거나, 또는 템플릿을 변경하거나,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아치브 에즈 실행 파일과 폴더를 하나로 합쳐 용량을 줄이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설계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프로텍트 하기 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선 내용들은 다 쉽게 아시리라 생각되고, 프로텍트 프로젝트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통해 박스 위에 이러한 얇은 선형 안테나, 그리고 한 개의 포트로 이루어진 이렇게 쉬운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쉬운 구조지만 여러분들이 설계하심에 있어 여러분들이 내부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의 쉴드를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프로텍트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프로텍트 프로젝트를 눌러서 기본적인 불러온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프로텍티드 된 파일이라는 이름이 붙는 새로운 저장 파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도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컴포넌트 그리고 set protected 기능을 통해서 매테리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포트의 위치 등을 모두 set protect 기능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unprotected 기능을 이용해서 중요하지 않은 팩터들은 여러분들이 공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component 항목, material 항목, port 항목을 모두 protect 처리하였습니다. 자, 제가 protect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서큘러 혼 안테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제품의 해석에 있어 기본적으로 S파라미터 기능들은 이렇게 모두 설정이 끝나고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의 디자인을
프로텍트 하기 위해서 파일에 Save as Protected 기능을 켜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를 열어보면 여러분들은 컴포넌트를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숨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et Protected 기능 또는 Set Unprotected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Set Placeholder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즉 외곽 정보만으로 프로텍트된 형태로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로텍트 또한 매테리얼 정보도 모두 프로텍트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포트도 set protect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create protect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설계하신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렇게 블락된 형태로 가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은 이 파일을 고객사 또는 디자인을 공개할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전송하신 이후에 받은 담당자는 이렇게 최종 결과물을 받은 상태에서 바로 스타트 시뮬레이션 버튼만 누르면 안쪽에 있는 정보들은 가려져 있지만 최종 결과물 파일은 받으시는 분의 컴퓨터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품을 프로텍트 기능을 사용하여 블락된 상태로 보냈지만 받아보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1D 리절트 그리고 2D 그리고 파필드 결과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 정보라든지 파필드 정보까지를 보내시는 분은 이렇게 설계 구조는 프로젝트 되어 있지만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결과까지 제한적으로 선택하셔서 보내실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프리뷰 기능과 프로젝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프리뷰 기능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열어보지 않고도 먼저 프로젝트 내부 내용들을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이며, 프로젝트 기능은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 프로젝트를 추가한다거나 템플릿을 변경한다거나 특히나 프로젝트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설계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능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